안녕하세요, 제로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레진아트 하면서 느꼈던 레진아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 장비나 이런 걸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도 일단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같은 레진아트 초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레진을 시작한 지는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레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안전 장비가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그냥 이제 KF94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했더니 그 UV 레진을 특히 사용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 이거 이 마스크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알아보고 방독 마스크도 구매하고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레진아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첫 번째로 일단 재미있어요. 제가 손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취미들을 좋아하는데, 뭐 이제 큐빅 붙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립톡 같은 거 큐빅을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핸드폰 케이스에 이제 큐빅 붙여서 만들고 이런 걸 취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한창 나노블럭 유행할 때 나노블럭으로 이제 이것저것 만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고양이들이 다 부수더라고요. 툭 치면 이제 떨어뜨리고 조립하고 몇번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질려가지고 뭐 재밌는 취미 없나 하다가 레진아트를 알게 됐고, 정말 재미있고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하다. 이제 뭐 특별하게 만들면, 나만의 디자인으로 만들면 이제 나만의 그런 특별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분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키링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걸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일단은 재료를 정말 최소한으로 구매하시고 하신다면 저처럼 안될수 있지만, 일단은 레진 자체 재료 가격이 좀 있고, 뭐 이액형이나 UV 레진이나 레진 자체의 가격도 있고, 몰드도 종류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구매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리터나 이제 색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구매할수록 끝이 없어서, 저는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한 달에 많이 쓰면은 40만 원까지 쓰고, 이제 적게 쓰면은 한 15만 원그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건강에 이제 유해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실험하듯이 레진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 장비를 갖추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보니까 이제 레진이 완전히 굳은 다음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지만, 굳는 과정에서는 이게 아직 뭐 밝혀진 게 없대요. 뭐 이게 해롭지 않다던가 이런 게 밝혀진 게 없어서, 그 굳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 증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독 마스크나 그런 걸꼭 촬영하고 또 환기도 해주고 착용하고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좀큰 단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점 때문에 만약에 혼자서 원룸에서 하신다거나 하면 레진아트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방 안에서 하면 그방 안에 레진, 그게 특관이에요. 레진 그 유기증기가 아무리 환기를 한다 해도,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몰랐으니까 그냥 이제 슈가데코의 퀵 패스트, 그거 클리어 패스트를 사서 제 방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진짜 최소한 내가 이걸 이제 제가 엄청 빨리 질려하는 타입이라서 내가 이걸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조금만 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재료를 사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냄새가 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코가, 사람 코가 둔하잖아요. 좀 오래 지나면 냄새가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냄새가 안 느껴져서 그냥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방 보고 방에 들어오셨다가 뭐가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진동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냄새가. 완전히 굳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원룸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그 보시면 반찬 용기 같은 밀폐 용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다 넣으면 이제 공기가 그나마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제 안전장비를 갖추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생활하시는 공간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다면 아예 뭐 마당이 있으시다면 마당에 따로 해가지고, 외국 보시면은 마당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장점 단점 간단하게 이야기해봤고요. 레진아트 하면서 꼭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꼭 필요한 물품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장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첫 번째 이런 니트릴 장갑. 손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이제 손에 레진이 묻는 걸좀 방지해 줄수 있으니까 이런 장갑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안경인데 이거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3,000원 정도면 보안경을 하나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거는 안경 위에 쓸수 있는 보안경이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니까 이것도 구비하시고, 레진이 눈에 튄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라도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큰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방독 마스크. 저는 이제 6006K라고 모든 복합가스용을 구매했는데, 이거 말고 6001K라고 유기증기용이 있어요. 그것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차단이 되니까 6001K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본체 따로, 그리고 이 필터 따로 해서 구매했는데, 보통 이제 본체 파는 곳에 필터를 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밀착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를 직접 먹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 필터는 이제 돌려서 끼우는 형태로 끼우실 수 있고요. 이게 필터가 완전히 결합된지 확인하시려면 이거를 이렇게 싹다 가리고 숨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시는 건데, 완전히 가리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이제 판매 사이트에서 본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그 판매하시는 곳에 Q&A 같은 걸로 문의하시는 게 낫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용으로만 그냥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필터를 언제쯤 갈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판매하는 곳에 물어봤었는데, 이 필터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교체 주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느끼기에, 이게 통과가 된다, 냄새가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제 시작하신다면 필요한 게 레진이 필요하겠죠. 레진은 이제 이액형 레진과 UV 레진이 있는데, 만약에 이액형 레진만 이용하신다면 램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UV 렌즈를 사용한다 하시면 램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큰걸 만드실 게 아니라면 UV 램프도 이제 작은 게 있으니까 뭐 시작하실 때는 소형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소형으로 시작하시면 그큰 걸로 하시는 경화 시간보다 경화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릴 수 있고, 미경화라고 해서 UV 레진이 완전히 굳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UV 램프를 이제 사용하실 때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을 눈으로 보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리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리콘 매트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제 이런 데다가 레진을 흘리거나 해도 바로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매트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컵이나 이런 분배컵, 작은 컵이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코스터 같은 걸 만드신다면 이거보다 큰게 있거든요. 비거 같은 모양의 좀큰 실리콘 컵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고, 또 이제 레진 섞을 때쓸수 있는 이런 실리콘 막대나 교반 막대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소가 있거든요. 색소는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인 색깔,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일단 3원씩 구매하시고, 섞어서 쓰셔도 되고, 이제 파스텔 톤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흰색을 또 사셔가지고 흰색이랑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부터 그냥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 세트로 해가지고 뭐 24색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사가지고 샀는데, 저는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만약에 오래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한 번에 사셔도 상관은 없고요.
타오바오 같은 데서 이제 색소 구매하시면 좀 저렴하니까 그러셔도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몰드나 아니면 프레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만약에 하트 스위크 만들고 싶다면 하트 스위크 몰드가 필요하고, 이제 뭐 몰드 작업이 아니라 그냥 이런 프레임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프레임에다가 UV 레진으로 색상을 채워가지고도 만들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스위커를 만드실 거라면 OHP 필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구매 원하시는 마니랜드나 조그만한 뭐 슈가데코 같은 쇼핑몰에서도 OHP 필름을 팔고 있고, 만약에 저처럼 좀 오래 하실 거고 많이 사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제 문구점에서 그 레이저 프린터용 OHP 필름 있냐고 여쭤봤더니 100매에 9,900원인가 9,000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쓰신다면 100매에 사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글리터나 그런 건 이제 부가적인 사항이잖아요. 자기 취향껏 이런 글리터나 만약에 스위크 만드실 거면 안에 들어갈 만한 비즈 이런 것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한 번에 이제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또 이제 나랑 이 취미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소량 한번 사서 재밌게 해보시고, 아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안전장비도 잘 갖추고 하면 이거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나 그런 걸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천사점토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워터스웨이커를 만약에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약국에서 이런 글리세린과 정제수가 있거든요. 그냥 물로 하면 상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정제수를 하셔서 두 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원하는 비율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바디오일 있잖아요. 바디오일 같은 거 뭐 안 쓰시는 게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하나 이제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막 레진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정보를 드리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